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성일 하이텍이고요. 일단은 오늘 시장은 안 좋았지만 성일 하이텍의 주가에는 빨간 부분이 좀 들어와 있죠. 물론 그동안 빠진 걸 생각하면은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또 성이 안 차는 그런 등락률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성일 하이텍 입장에서는 은봉 하나가 추가적으로 나와주는 게 굉장히 또 크리티컬한 구간을 맞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좀 최대한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어떤 마지노라인, 그러니까 마지노선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일 하이텍은 일단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라도 버텨주긴 해야 됩니다. 오늘 윗꼬리는 좀 달렸죠. 지금 4.67%까지 고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147,800원까지 장중에 오르긴 했지만 오전이었죠. 네, 오전에 좀 오르긴 했지만 확실히 좀 시장에 결국에는 밀리는, 버티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고 종가가 143,000원. 일단은 제가 그 지난번에 체크를 해놨던 그 중간 가격에 들어가가지고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. 이게 이제 14만원 완전 초반대로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내일 시가가 밀리거나 했을 때 좀 크리티컬한 아니면 좀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예,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좀 버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. 이거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성일 하이텍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, 힘들다, 내가 성일 하이텍에 비중이 좀 있는데 좀 답답하다, 시장이 평상시보다 너무 좀 대응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이럴 때 또 같이 한번 매매해보시면 뭐 심리적인 것이든 아니면 좀 그게 뭐 수익적인 것이든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혼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무료 종목도 같이 매매하시고 또 시장에 대한 관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저희랑 보시면은 지금 시장 뭐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뭐 회복이 안 될 시장 아니니까 같이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분봉 흐름은 방금 봤던 것처럼 오전장에 뭐 15만원을 한번 도전해 주나 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긴 했지만 역시나 지금 은봉이 연속 3개가 나왔거든요. 코스닥이 확실히 코스닥에 지금 뭐 2차전지도 그렇고 대부분의 업종의 종목들이 힘이 없습니다. 이게 전날에도 은봉이 나오고 뭐 그러니까 금요일도 네 목요일도 은봉이 나오고 이럴 때에 시장이 명확하게 반등을 해주려면은 사실 좀 그 모멘텀으로 좀 힘을 줄 수 있는 재료 같은 것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. 근데 이번 주에 일단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어떤 실적 발표 요것들 말고는 지금 좀 제한적인 상황인데 이게 다음 주 가면은 또 FOMC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러니까 시장이 또 주후반으로 가면은 우리나라가 5월 1일 그 다음에 또 어린이날 때 공휴일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. 심리에 좀 브레이크를 걸만한. 근데 그 브레이크를 좀 받으려면은 일단은 반등을 좀 보여주긴 해야 돼요. 지금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은 반등이 계속적으로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 포지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 정도에는 확실히 시장이 좀 반등을 줘야 된다. 그리고 성일 하이텍이 오늘 같은 날 이게 오늘 리튬이슈가 나오긴 했거든요. 근데 앞구간에서는 리튬이슈가 나와도 반응을 안 했단 말이죠. 근데 이게 딱 차트가 저점 구간으로 내려오니까 평상시에는 반응도 안 했으면서 네, 그쵸? 이게 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리튬의 그 반응을 좀 일부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그게 사실 결국 기관의 매수로 인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요 하단 라인에서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성일 하이텍의 주가를 어떤 막아줄 그 포지션을 보여주는지 그거를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돼요. 오늘 만약에 기관 애들이 이 매수 포지션을 안 잡아줬으면은 외국인들은 그냥 여지없이 아침부터 매도했단 말이죠. 그럼 그게 개인으로 넘어갈 거고 개인으로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또 저점을 위협하는 그런 캔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았는데 일단 오늘 기관 한번 그 다음에 금요일날 외국인 한번 이런 식으로 가격 라인은 좀 아슬아슬한 구간들을 계속적으로 막아주고 있다. 근데 막아주는 것도 뭐 그냥 하루 이틀이죠. 이 다음에 지수가 빨간불이 들어올 때 그때는 양봉을 좀 보여주긴 해야 됩니다. 제가 지금 성일 하이텍이 첫 번째 목표 구간으로 잡아야 되는 거 다른 가격도 아니고요. 그냥 딱 오늘 고가 라인 위쪽이거든요. 148,000원 위로 요 캔들의 시가 위쪽으로는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146,000원부터 148,000원 요 가격까지 좀 올려줘야 된다. 이게 지금 결국에는 오늘처럼
바로 저항으로 작용이 되잖아요. 오늘 고가 라인은 147,800원이에요. 그렇죠? 근데 뭐 시장이 밀린 건 둘째치고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 캔들에 대해서 저항이 작용이 된 겁니다.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, 기관 매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는 거. 그렇죠? 그럼 결국에는 성일아이텍의 주가를 앞구간에서 끌어올려주고 버텨주고 했던 거 늘 기관과 외국인이었단 말이죠. 물론 세미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영향을 잘 받진 않아요. 개인 쪽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는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. 성일아이텍은 명확하게 기관이랑 외국인들,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투심이 좀 붙을 때 들어오는 개인 매수들, 그런 걸로 가격 라인을 만들어 왔다는 거. 그리고 결국 경계 라인은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자리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시장의 반등을 보여줄 때 양봉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반등이 제대로 좀 안 나온다? 그러면 성일아이텍도 일단은 지금 가격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. 이게 여기서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간다? 그러면 오늘 윗골이 보여준 것처럼 다시 한번 이 금요일날의 저가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시장이 밀릴 때 음봉이 좀 세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계속적으로 이 자리에 부딪힙니다. 그러면 회복은 좀 힘들고 대신에 하락이나 약세를 보여주는 거는 좀 세게 나오고 주가가 점점 우양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성일아이텍은 사실 이번 주는 시장이 그냥 반등을 보여줄 또 그런 구간이 맞긴 해요. 그러니까 그 반등 타이밍에 못해도 한 3% 4% 정도 양봉을 보여주고 가격 라인을 회복시켜주는 거, 요거에다가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대응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사실 뭐 음봉 3개 나온 거에 비하면은 성일아이텍의 지금 주가 흐름은 나름 잘 버티긴 했어요. 잘 버티긴 했지만 이게 오히려 시장이 빠질 때 버티는 애들이 시장이 다시 한번 그 올라갈 때, 그러니까 반대 포지션을 보여줄 확률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. 좀 경우의 수는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얘네들이 주가를 일단은 버텨준다는 거, 예, 그거는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겠죠.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148,000원 위쪽으로는 좀 올려줘야 된다.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리니까 요거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성일아이텍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. 좀 힘들다, 심리적으로 흔들린다 하시면은 괜히 또 혼자 매매하시면 엉뚱한 대응들 이럴 때 하기 쉽거든요. 내가 하면 안 되는 걸 알아도 나도 모르게 이미 그 대응을 해버린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되는 구간은 맞기 때문에 저희랑 또 같이 매매하시면 충분히 그런 것들은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